네, 반갑습니다. 플래치 컴퍼니의 부산 풀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지난 편에 빼이님의 편이었는데 빼이님이 사실 너무나도 사람에게 실증이 나서 거의 솔직히 지금 접고 계세요. 네, 식물 쪽에 이제 발을 빼면서 이제 좀 접고 계신데 그래서 안스리움을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안스리움도 정리하고 온실당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이제 완전히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다시 이렇게 제가 라리마님과 식물을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하자고도 했는데 도저히 안 잡아져요. 안 잡아지는 사람 붙잡으면 안 되죠. 네, 붙잡으면 안 돼서 그래서 뭐 정리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또 라리마님이 주최하는 마켓이 있거든요. 예, 거기에 제가 이제 또 참가를 하게 돼서 저도 가는데 빼이님도 마찬가지로 거기 참가는 하십니다. 접기 전에 그래도 이제 식물을 솔직히 버릴 순 없잖아요. 버릴 순 없고 뭐 정말 좀 그래도 저렴하게 다 정리를 한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마켓 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. 따로 정리하지 말고 예, 마켓 때라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마켓에는 좀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마켓에서는 참석을 하게 됐어요. 근데 뭐 그래도 뭐 식물을 접었다고 해서 또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.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만나는 거니까 또 웃고 떠들면서 만나면 뭐 굳이 식물 얘기 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접기 전에 그냥 그래도 이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. 찐빼이님이 이렇게 또 기증을 해주셨어요. 요 정말 이쁜 애들 제가 촬영하면서도 되게 이뻐가지고 봤던 애들인데 제가 이거를 솔직히 뭐 잘라서 팔거나 이럴 생각으로 이제 기증을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요 시들링 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쁜 개체 두 개를 제가 받았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빼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잘 시들링 해볼게요. 네. 그래서 요 시들링을 받아왔으니까 제가 또 심어야겠죠. 땅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냥 받자 말자 땅에 심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땅에 요거를 한번 심어 볼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사실 얘도 빠져야 되고 오키나와 실버도 빠져야 되고 저 타오토마 필름 발이는 안 빠집니다. 사실 제가 좀 많이 귀한 애라서 제 하나밖에 없는 애예요. 그래서 쟤는 좀 제가 좀 키워보려고 마음먹은 애라서 키우고 있는 거고 자를 생각도 없고 뭐 팔 생각도 없어요. 쟤는 키우는 겁니다. 키우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얘들도 이렇게도 다 사실 빠져야 돼요. 빠져서 얘들을 제가 분해 옮기려고 생각 중인데 와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사실 다 분해 옮기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. 자리도 없고 와 그 분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. 이 큰 애들 심으려니까 와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요 빈 공간 좀 잡초가 조금 무성하게 자랐는데 여기 제가 심어 줄 겁니다. 여기 요거 이렇게 얘는 제가 여기 심고 얘를 빼고 여기 심겠습니다. 얘랑 빼고 여기 그러니까 항상 저는 간격을 두거든요. 왜냐면 지금이야 작아서 얘들이 막 그냥 여기서 크지만 커지면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안스가 커지면 이게 위로 커지는 게 아니고 뻥뻥하게 옆으로 벌어집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테이프로 감싸주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꽃대를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꽃대가 올라오면서 얘가 엄청 벌어지는 거거든요. 이 기존 잎들이.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이 사실 넓은 공간이거든요. 이렇게 세 개가. 근데 이제 커가면서 네, 이렇게 자리를 옆으로 차지해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빼곡하게 심었다가 좀 힘들었어요. 막 이렇게 잎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상처도 많이 나고 뭐 궁극의 목적은 열매지만 잎이 상하면 여기 구경 오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상한 잎 보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. 뭐 그래서
좀 그나마 그래도 상태 괜찮게 잎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격을 두는데, 그 간격을 두니까 그 간격 때문에 자리 너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얘랑 라비시아 젤을 뽑고 얘들은 화분으로 그냥 갈게요. 화분으로 가고 그러면 얘를 뽑겠습니다. 일단 한번 살짝 뽑아보고 안될 것 같아요. 안될 것 같고 얘를 파야 될 것 같아요. 호미로 좀 파서 파내겠습니다. 이게 제가 지금 손으로 해보려고 해도 오래 자라서 오래 자라서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네 이거는 이렇게 잠시 너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라비시아를 빼겠습니다. 아 이게 올라오는 거구나 지금 눈 이게 다 그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올라오는 게 다시 심자 뿌리가 아니고 아 이거 화분에 화분에 심겠습니다. 예예. 다시 솔직히 흙에서 뽑았는데 다시 흙으로 갈 순 없고.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럭셔리 플래티넘 옆에 메이님이 정말 정성 들여서 키워 놓은 건데 이렇게 또 기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얘가 정말 예뻐요. 이 인맥이. 인맥이랑 이 펄이 와, 작살입니다. 정말 정말 이뻐요. 아, 뿌리도 좋네요. 그냥 요 흙 그대로 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덮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덮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좀 깊이 파묻습니다. 이거 보시면 깊게 파묻었죠. 네. 이 위에 벌브에서도 뿌리가 나와서 빨리 발달을 해서 더 잘 클 수 있도록 저는 흙에 심을 때는 아, 흙이든 화분이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저는 무조건 높게 그리고 자랄수록 또 복토라고 하죠. 복토해주고 또. 자, 두 번째 여기서 또 심어보도록 할게요. 얘도 얘를 제가 어차피 뺄 겁니다. 뺄 거라서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의 그러니까 종의 보존이라고 해야 돼.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끝까지 보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종 하나의 한계는 무조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네. 그래서 얘도 사실 뭐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없애기가 좀 그래서 돈으로 아, 또 뿌리가 우와 뿌리 장난이 아닌데요? 식베이님 잘 키우셨네요. 우와 뿌리 보이시나요? 와. 뿌리 너무 좋죠. 아 얘는 지금 제가 배합 흙이 좀 이 화분에서 모질라가지고 흙에 심을 때 무조건 이 밭흙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요거를 좀 추가를 합니다. 제 배합한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심는 편입니다. 이렇게 먼저 좀 다 들어주고 후에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위에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
높게 심는 편입니다. 깊이. 네, 깊이 심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또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. 네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위에 벌브에서도 뿌리가 다 발달돼서 훨씬 더 뿌리를 많이 받아서 건강하고 빨리 클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. 요거는 제가 촬영 끝내고 바로 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이님이 기증해 주신 이쁜 안스 하브들은 이렇게 심었습니다. 심어서 잘 커서 빨리 꽃대를 내가지고 또 이쁜 시들링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빼이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, 이게 이 흙에 좀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게 뭔가 힘이 든 거, 체력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땀도 나고. 자,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 같이 다 함께 즐거운 식생활 되세요. 질식질식.